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약용과 식용으로 쓰임새가 많은 찔레꽃차 만드는 방법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찔레나무는 잘 찔리고 가시가 있는 나무라는 뜻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고, 전국의 산과 들 강가 등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화 시기는 보통 5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백색과 붉은색으로 피게 되는데, 봄바람이 불면 아주 멀리 있어도 꽃향이 진하게 풍겨져 옵니다. 이런 상큼한 향 때문에 현재 비누나 샴푸, 향수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꽃말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옛 선조들은 찔레꽃을 따서 물에 우린 다음에 목욕을 하기도 했으며, 향신료나 화장품을 만들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꽃차를 만드실 때는 먼저 깨끗한 산에서 채취를 하시는 게 좋고, 꽃이 너무 활짝 피지 않으면서 색이 선명한 봉오리를 주로 채취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꽃이 활짝 피어서 채취 시기를 놓쳤을 때는 꽃이나 잎을 따서 만들 수가 있고, 비빔밥이나 부침개, 국거리 등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찔레줄기에는 장가시가 아주 많기 때문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하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채취할 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찔레는 진드기와 미세먼지, 꽃가루 등의 이물질이 아주 많이 붙어 있어 소금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채바구니에 넣고 햇볕에 물기가 다 마를 때까지 두었다가 다시 그늘진 곳으로 옮겨서 3-4일 정도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법제 과정이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든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찔레꽃에 함유된 유효 성분들을 어떻게 잘 뽑아서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간혹 중저온으로 솥에 올려놓고 증기에 살짝 쳐내서 제조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찔레는 특별하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없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유효 성분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건조시킨 찔레꽃은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을 붓고 3-5분 정도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물이 우러나오면 그때 맛을 음미하면서 서서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2회 정도 더 우려 마실 수가 있고, 찔레차는 처음보다는 두 번째 우려 마실 때가 색이 더 진하면서 맛과 향이 좋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찔레향은 상큼하고 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씩 달여 드시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면서 건강도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신장과 방광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자주 부어오르게 되는데, 이때 차를 한 잔씩 달여 마시면 부종을 가라앉혀주고 신장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뿌리는 1년 내내 채취할 수가 있고, 열매는 9-10월에 빨갛게 익기 전 약간 푸른빛이 돌 때가 약성이 제일 좋습니다. 잘 건조시켜서 차 또는 효소나 담금주를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찔레 열매나 뿌리는 꽃보다 상당히 약효가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것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찔레 꽃에는 사포닌과 비타민C,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등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꽃차는 불면증과 건망증, 부종 갱년기 질환 항암 효과 등의 효과가 있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육체 및 만성 피로에 좋은 효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몸 안에 쌓여있는 뭉친 어혈을 잘 풀어주고, 유해물질과 독소를 제거하며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인뇨제로 쓰기도 합니다. 또한 기관지염과 감기,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에게 좋고, 성장을 발육시켜주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생리불순과 생리통, 산후통, 방광염 등의 여성 신장질환의 특효이고, 변비와 폐렴, 당뇨나 면역력 강화 및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따릅니다. 참고로 국제연구에 따르면 찔레나무는 당뇨에 좋은 여주보다도 인슐린 함량이 11배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를 계기로 해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매우 탁월하게 나와 혈당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 실험에서 뿌리에는 항암효과가 90%가 넘는다고 하며, 특히 찔레 상황이 항암효과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췌장암과 위암, 폐암, 대장암 등에 적용되고, 백혈병에도 효과가 밝혀져 많은 사람들이 항암치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찔레꽃차는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과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복용할 때 주의를 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차가우면서 당뇨병을 심하게 앓고 있으신 분들은 부작용에 우려가 있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